오래간만에 이렇게 흑백 영화를 보게 해준 우리 이준희 감독께 아주 감사드리고, 많은 사람들도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. 그 시대의 비극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갔던, 이겨내셨던, 그 시에 담았던 그 윤동주 시인의 또 일대기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 역사의 비극과 그 찬란했던 청춘을 흑백 화면에 오롯이 담아서 아주 정말 진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영화입니다.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영화로 담는 작업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참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하고요. 좋은 작품 또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. 큰 감동을 받고 갑니다. 네, 두 배우와 감독님과 동주에 관련된 모든 그 스태프들과 식구들 정말 대단합니다. 화이팅! 저희 선배님이신데 지금까지 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분의 시에 대한 열정과 그분의 그런 삶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아서 계속 죄스러운 마음으로 봤습니다. 훌륭한 연기로 정말 스크린에 잘 담아낸 것 같고, 네, 꼭 추천하는 영화입니다.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라는 사람과 송농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물 표현이 잘 됐던 것 같고, 배우분들하고 강하늘 씨 캐스팅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. 다루기 힘든 인물들을 되게 감명 깊게 잘 다루셔서 정말 영화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본 흑백 영화였는데 너무 좋았어요. 실제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색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. 잘 볼 수 없는 흑백 영화를 또 이렇게 새롭게 보게 되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저 스스로 보고 나서 부끄러움이 되게 많이 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. 모두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. 동주 추천합니다. 동주 화이팅. 동주 추천합니다. 화이팅. 동주 화이팅. 동주 몽규 화이팅.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. 동주야, 네는 시를 계속 쓰라. 총은 내가 들 거니까. 오진 쓰기가 이다니까! 렌다이 쓰기가 이다니까! 불가! 손나고 소리해 나이!